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말씀이니까 여러분 졸음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리고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인데요. 정탐꾼들이 한 38년 전쯤에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성읍이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높았다는 겁니다. 과장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그토록 그렇게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한 12,000평 정도 되는 크기에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을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쪽에 도랑이 파져 있고요. 축성이 쌓여져 있고 하부 성벽과 상부 성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곳곳마다 성루가 있는 곳, 저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하러 갔던 이들이 저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법한 것이 바로 저 여리고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만나게 되는 주요 거점 도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가치를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땅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뭐 기원전 7,08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이 여리고성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단서가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성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그 유업을 얻으러 가는 이들을 가로막는 어떠한 존재와 세력을 말합니다. 방해 세력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요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또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앞에 음부의 권세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음부의 권세를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음의 문들, 번역을 복수로 번역을 하면서 죽음의 문들, 영어로는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에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의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들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공격이고 거기가 방어를 하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여정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요새화된 거주지를 말하죠. 성경에 요새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또 하나는 마귀가 거주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거주하는 요새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은 어딥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귀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귀신이 쓰여지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쓰여지지 않아도요, 마귀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디에 마귀가 침투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이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그 부분,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요새를 만듭니다. 거기를 거점 삼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의 지금 이 마음 안에 요새화된 이 경관진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요, 그 주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주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집 밑에 기생충, 즉 빌부터 산 사람들이 있음을 모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전히 갖고 살아간다면 마귀는 그것을 거점 삼아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견고한 요새를 짓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재료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을 짓는 재료예요. 고린도후서 10장 그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이론들, 모든 생각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나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이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진 견고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속에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해 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그걸 틈타서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창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생각을 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둥지를 트고 그것이 나중에 요새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심각한 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불순종하시면 됩니다. 거역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귀가 잘 자랍니다.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실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영혼을 점점 더 장악하기 시작해요. 가끔 먹이를 주니까 그런 겁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불신앙의 견고한 진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놀라운 것은 마귀는요, 이 모든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을 절대 모르게 함으로써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그냥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니까. 거짓의 아버지라고요. 이게 마귀입니다.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에 어떤 의지 중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딱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마귀가 심어진 들어와 있는 요새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파악하고 그걸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움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경험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요새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1년, 5년, 10년, 20년, 24년이 지나도 어느 하나 자식을 준 것이 없어. 자,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쌓였단 말이야, 지금.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24년간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면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러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본인의 경험과 말씀의 약속이 상충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마귀는요, 야, 말씀이 틀린 거야. 응? 이루어지지 않아. 희망 고문 당하지 마.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4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견고한 진들 중에서 뭐냐면 교만을 뿌리려 둔 불신앙의 견고한 진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바로 불신앙, 마음을 굳게 닫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성문 닫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의 백성들을 다 건지시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물리치셨대. 그들이 그것을 읽고 간담이 높고 선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계속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영접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성문을 꼭 굳게 닫고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따지면요, 440년입니다. 440년 동안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교만의 뿌리를 두고 지금 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교만으로 인하여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마귀가 거점을 삼고 세우려고 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놔두게 되면요, 진군 못합니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특히 불신앙과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또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곡차곡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들이 쌓여서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마귀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이 계속되게 되면요,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삶에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폭풍.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청개구리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폭풍을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입니다. 하나님 뜻에 거역하여서 반대로 가는 요나에게 보내신 지중해 전체를 뒤집어서 보낸 폭풍이죠.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서 던져집니다. 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입니다, 사실은. 거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으로 그를 살려주세요. 큰 물고기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폭풍이 다 불신앙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나 다윗의 광야나 요셉이나 다니엘의 고난을 보면 그가 불신앙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폭풍이 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폭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속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인한 폭풍과 불순종으로 인한 폭풍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폭풍은요, 그걸 만날수록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더 주를 찾게 되고요, 그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내 영혼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에 의한, 불신앙에 의한 폭풍은요, 삶이 갈만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그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한다는 것을 교묘히 감추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듦으로써 그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불순종으로 인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원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거기 굴레 안에 돌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40년을 도는 것은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새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또 용서하지 않는 미움, 또 정욕, 탐욕, 중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피난처를 찾는 거거든요. 이 중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견고한 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견고한 열이고 성들입니다. 자, 이 요새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여러분, 우리는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 힘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건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한 기초가 뭐냐면요, 여러분, 철저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셨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왜 돌아오셨냐는 게 왜 돌아왔냐가 아니고 어떻게 돌아오셨냐. 잘 돌아오셨죠. 웰컴이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자기 계획과 뜻과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다 실패했대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다 실패했습니다. 일도 실패, 관계도 실패,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제가 잘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지난 이제 4장, 5장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 신을 벗으라. 응?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죽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뭐 틈만 나면 이 교만의 머리가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면 다시 낮춰졌다가 좀만 틈만 나면 다시 싹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니까. 오죽 교만하면 계속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안 된다. 너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는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 3단계인데 영어로 다 S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보라예요. See예요. See.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번역이 이게 빠져서 좀 아쉬워요. 분명히 언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그 약속의 땅 이미 너의 것이야. 넘겨줬으니까 너 이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미 너의 거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약 백성 아니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있는데 포위를 당했어. 아람 군대.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또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긴 거야.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저의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가려왔던 눈이 확 열리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옛사람과 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는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여기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주중에 계속 마귀에 속다가 예배에 딱 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돼요.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여리고가 넘겨졌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랍니다. Silent. Be silent. 침묵하라. 이 명령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는 일곱 번을 돌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 일곱 제사장들에게 일곱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라. 그리고 언약기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기간 동안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돌째 일곱 번째 돌 때에는 소리를 치지만 그 전까지는 철저한 완전한 침묵을 명하십니다.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잘 우리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 때문에 망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사람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힘들면 말이 나와요. 죽겠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이 말이 방정이라고 정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 입술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 막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이런 말을 싹 제거해버리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할까 봐 침묵하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했던 수행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묵언, 침묵 수행이 있었어요. 입술을 다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침묵함으로써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이라고 하거든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우리가 모여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일이 참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침묵하고 입술을 다물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일런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밀하게 복종, 서밋하는 겁니다. 이 복종하는 것은 순종, 오베이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에요. 마치 사령관이 명령, 복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이 견고한 진의 재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과 순종하는 것만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많은 많을수록 수많은 주께 철저한 복종을 통해서만 이것이 무너져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게 하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대충 돌라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맨 앞에는 누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되고 여섯 번을 6일을 돌고 일곱 번째 날은 또 일곱 번을 돌고 조용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고도 순차적으로 말씀해. 이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이란 단어입니다. 15번이나 등장해요. 아주 주요 단어란 뜻이에요. 그럼 나팔을 왜 얘기하시냐? 침묵 속에 유일한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7일 동안 들리는 소리는 딱 하나인데 나팔 소리예요. 근데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트럼펫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 숫, 양, 뿔의 소리만 그 나팔 소리만 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곱 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7일 동안, 그렇죠, 또 7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또한 일곱 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총 13번을 돌긴 하지만 7이라는 숫자와 7을 곱하면요 49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0이에요. 이제 50이 왜 중요하냐? 이 나팔, 이 양각 나팔의 원어 히브리어가 요벨인데 무슨 뜻이냐면 뿔 나팔 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일곱 번의 안식년, 7년, 7년, 일곱 번 지난 다음에 대희년이죠. 모든 노예와 종들과 땅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 해가 희년이에요. 근데 그 희년이란 뜻이 뭐라고요? 나팔 소리라고, 뿔 나팔 소리. 그러면 7일 동안 계속 소리가 돌면서 울려 퍼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노예와 억눌린 땅들이 다 풀려질 것이다. 그것을 계속 나팔 소리로 울리게 한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게 뭘까요?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뭐냐면 바로 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넘기셨다, 해방시키셨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안 돌아오십니까? 이미 돌아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요 변화가 없죠. 여러분 7일째 마지막 일곱 번째 돌기 전까지도 꿈쩍도 안 했어요. 여리고성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배우자 갑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보고 부정적 입술을 지우고 우리가 복종하여 희년의 해를 계속 선포할 때에 그것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경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닥터 리아우 박사님이라고 말레이시아 분이신데 그분이 이 켄터키 에즈베리를 위해서 7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년간 2016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2016년에 2월 21일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분별을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가 품게 됩니다. 2017년 12월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를 해라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해요. 2020년 6월에는요 회개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써서 앞뒤에 사인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의 별명이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매니로 불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며 선포하라.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의 말씀에 복종해서 계속 그 기도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2020년 9월 26일에 그가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린 글로벌 기도와 기도의 날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뭐 요만한 키를 하나 주고 가요. 저 키입니다. 근데 이 키가 뭐 그 독특한 모양의 뭐 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열쇠죠. 근데 그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기 주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열쇠, 즉 그 믿음으로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가 참 낙심이 되어 있다가도 그 열쇠를 받고 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 하나님 나에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셨다라는 그 감동을 그가 받게 되고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때가 언제냐면 지난 2월 8일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됐던 바로 그날에 수많은 청년들의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키가 그 얘기만 있는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 키가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렇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가 2016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분명 믿어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우리 남북 통일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침묵하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신 복종해서 뭘 하는 거예요? 희년의 양강나팔을 불라.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팔 부는 거예요 계속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제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뭐하라고요? 나팔 불라고요. 그거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불었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거를 복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년의 해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6일이 지나고 7일이 되어도 마지막 바퀴 돌까지는 절대 이것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광복이 일어났어요. 북한도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으로 세워진 견고한 진이죠. 여리고성이죠. 안 무너질 것 같았고. 근데 약속의 말씀 뭐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와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불신앙의 견고한 진도 이미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다음 부정적인 입술을 제거하고 또한 그 말씀에 복종하여 희년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말씀 나눴어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확실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을 가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남편 안 변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남편 돌아온 줄로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정말 돌아왔어요. 수십 년간의 그 술 중독 끊고 돌아왔다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제거하고 순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남북한의 희년, 희년의 통일을 주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